새벽 5시인데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립니다. 잠을 깼어요, 그래서. 지금 6시 반, 아이들 우유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안녕, 멍멍이, 잘 잤어? 얘네들 여기 두 마리 크는 애들이 그러니까 한 팩인 애들이래요. 되게 약해요, 팩이. 근데 짖음은 강력합니다, 밤에. 새벽에 조심해야 될 것은 똥입니다. 밤새 개똥, 소똥을 엄청 싸놓기 때문에 지뢰를 밟을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. 근데 딱 7시쯤 되면은 그 호루라기 보시는 분들이 치웁니다. 안녕, 쓰레기 드시냐? 걔는 스캐빈저입니다.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청소동물이에요. 그래서 위산도 엄청 강하고 사실 쓰레기를 먹어도 탈이 안 납니다.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안 나고요. 위산이 너무 강력해요.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산보다도 강력해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균들을 위해서 다 죽일 수 있다고. 애들이 어디로 달려갔나요? 왜 달려갔는지 모르겠지만. 여기 우유집 짜이 마시러 왔습니다. 이 동네에서 가장 빨리 문 여는 찻집이에요.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. 제가 16년도에 왔을 때이 집이 생겼던 것 같은데, 동네에서 유일하게 커피 만드는 집이었습니다. 네,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많이 생기고, 그래가지고 좋은 커피집이 진짜 많이 생겼습니다. 근데 이 집이 바라나시에서 거의 시초였어요. 장실에서 현대자동차? 현대자동차에서 일해요? 입니다. 아, 그래? 짜이 엄청 큽니다, 이 집은. 이게 가득 채워서 돼요. 그리고 가격도 싸요. 보시면 엄청 쌉니다. 이게 인디언 로컬 만약에 바라나시 오시게 된다면은 이 집에서 밀크티 맛도 좋습니다. 추천해드립니다. 사장님이시고요.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자발적으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, 타인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불쾌하게 만들면은, 기분이 언짢아져요. 저 사실 화는 안 나는데, 저는 거의 화를 안 내는 스타일이라서. 아까 이제 우유를 사는데 31루피예요, 우유가 한 봉지에. 근데 네 봉지를 사고 200루피를 줬는데 잔돈을 적게 거실러 주는 거예요. 그 할머니가, 가게 할머니가. 물론 몇십 루피 안 돼요.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약간 좀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.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짜이차를 마시는데 아마 10루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20루피를 줬어요. 근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, 그냥 그거는. 그러니까 내가 줄 때는, 자발적으로 줄 때는 괜찮은데, 타인이 이제 기만을 했을 경우에는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죠. 네. 여행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여기 인도 오면 되게 많이 해요. 사소한 잔돈 몇 푼 안 거실러주고 덜 거실러주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,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여행하면서 기분을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고, 막 화를 내고, 어떤 분들은 뭐 This is India 하면서 이게 인도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서 웃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차피 여행하면서 기분 좋게 여행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서 가볍게 넘겨 팁 줬다고 생각하면은 뭐 크게 기분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너 또 왜 그거 아직 닫자. 원래부터 이름을 붙일 겁니다. 얘가 윗집 엄마예요. 얘는 얘가 윗집 엄마, 얘가 아랫집 엄마. 둘이 사이는 안 좋아요. 윗집 엄마하고 아랫집 엄마. 지금 둘다 새끼를 낳아서 같이 키우고 있고요. 아니, 네가 아랫집 엄마냐? 치지 말고. 네가 아랫집 엄마, 제가 윗집 엄마. 할아버지. 얘는 집 나간 아들이에요. 수컷인데 가끔 필요할 때만 무리에 조인하고서 밑에서 따로 지내요, 이 새끼는. 집 나간 아들. 그리고 대장, 뭐 다 아시겠죠? 그래서 걔네 팩을 묶어가지고 저는 영역도 넓고 그래가지고 강한 팩이라고
네, 이름을 붙이겠습니다. 새 반가워요. 애들이 또 나오니까 막 뛰어오르고. 응? 여기 아랫집 엄마 새끼들은 지금 이제 막 네 발에 힘이 붙어가지고 꼬리에 힘도 들어가고 지들끼리 장난을 치고 막 움직입니다. 곧 이제 뭐 걸어다니게 될 것 같아요. 네, 바라나시 아침입니다. 할아버지, 저쪽에 이제 흘러 떨어져 있는 저 새는 약골,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위에서 생활하는 그 세 마리 성견을 이루어진 팩은 제가 약골팩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. 그리고 저쪽에서 세 마리 포동포동한 새끼 키우고 있는 까만 엄마는 깜씨 엄마. 그 옆에 또 강아지단 다섯 마리인가요? 꼬물이도 키우고 있는 누렁이는, 예, 노랭엄마라고 내 이름을 붙이겠습니다. 저쪽 팩은, 그리고 깜씨하고 누렁 팩은 개들이, 새끼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쪽은, 예, 중간 팩이라고, 중간 힘을 가진 팩, 중간 팩이라고 내 이름을 붙일게요. 예, 아침밥 먹어서 기분 좋지. 예, 우유하고 비스켓 줬습니다. 이 할아버지는 이제 빗질 맛을 지금 알았어요. 너무 시원한지 계속 와가지고 빗겨달라고 비빕니다, 몸을 저한테. 애들이 빗질하니까 훨씬 깨끗해졌어요. 어저께 빗질 좀 해줬더니 털이 좀 윤기가 나고 죽은 털도 제거가 되고 각질도 제거되고. 우리 약체 아이들. 어제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, 대장. 깜씨, 어? 열심히 젖 먹이고 있어요. 깜씨 엄마. 응? 어? 열심히 애들 젖 먹이고 있었어요. 응? 어? 애들을 잘 키우신 우리 깜씨 엄마. 주둥이는 왜 이렇게 흙이 잔뜩 묻었어요? 네? 역시 애들 잘 키워. 응? 너의 수기, 너 수컷 이거. 응? 좀 쌈박질 좀 하는. 허세 수컷. 너 허세 수컷, 내 알아. 대장. 골팩 엄마 이거 왜 안 먹어 너? 응? 나와, 옳지. 야.
최상나들이 해야지 너들아. 읍스. 이 밖에까지 막 활발하게 움직이네, 이 녀석들. 건강합니다, 다들. 여기 애들이 조금 발육이 뒤지는 것 같아요. 아, 야, 야, 야. 이거 애들 좀 맡겨라, 이제 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줌마, 새끼들부터 좀 줘라. 새끼들 좀 줘. 어? 너만 먹지 말고 새끼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. 약골팩의 엄마인 이 녀석은 개들한테 물려가지고 상처가 참 많습니다. 지금 여기도 빵꾸가 났고 왼쪽 허벅지에도 빵꾸가 나 있어요. 참 어렵게 사는 녀석이에요. 눈도 지금 찢겨가지고 아물었고요.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가지고 참 힘들게 사는 녀석입니다. 그래도 애들은 잘 키우고 있어요. 미래에 이제 기대주들이죠. 얘들도 팩을 좀 확장해가지고 힘을 키워라. 최소한 요 아래까지는 니들이 장악해야지. 아? 다행히 상처는 굽지 않고 잘 아물고 있어요.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약을 처방하지는 않을 겁니다. 엉뚱 취해도 지금 상처가 빵꾸가 나있죠. 개방형이라서 그래도 농이 차질 않아가지고 흘러내리면서 암을 잘 아물고 있습니다. 예, 더러운 상처는 꼬매면 안 돼요. 속에 농이 차가지고 부풀어 오릅니다. 저기 강한팩 아이들보다 몸집은 작은데 활동성은 훨씬 더 지금 애들이 뛰어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팩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은 분이 애들의 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. 네. 할아버지 거기 위에서 뭐해요? 또 졸아요? 5루피짜리 비스켓 하나 가지고 애들을. 귀병도 하나도 없습니다. 아무리 관리 안 해줘도 원래 자연에 있는 애들은 귀병 안 생깁니다. 네, 귀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도. 늘 뛰어다니니까 발톱이 길새가 없어요. 다 짧습니다. 발톱을 인간들이 잘라주는 개들은 사실은 불쌍한 개들이죠. 예, 운동을 그만큼 뛰어다니지 못했다는 얘기니까요. 수천 년 동안 예,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서 삶을 이어왔습니다. 팩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벗어나지도 않고 계속 이 팩 안에서 새끼 낳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면서 자손들한테 물려지면서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던 거죠, 얘네들은.
뭐 바라나시가 7000년 됐다고 하는 뭐 문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7000년 동안 여기서 이런 삶을 매일 똑같은 삶을 변화 없이 살아왔던 겁니다. 포투 블레싱 원. No, thank you. I don't need that. Sorry. 포투. No 포투. Only 포투. Okay. Only 40, sir? 응. Only 40, 20 rupees. No. 아,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겨우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그냥 푹 쉴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국에 눈 맞는다고 그러는데 사고 조심하시고요. 건강 유의하십시오.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.